그래서 계정 완성 확인 문제, 형용사 부사 파트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디 갔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에 대해인데요. 사실 답은 한 단어만, 어떤 단어만 형용사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형용사도 찾을 거지만 형용사의 덩어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형용사가 덩어리, 어떤 덩어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it is very hot today. 일단 뭔 소리 하는 거고. 오늘 엄청 덥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를 찾으면 어떤 today? 그렇죠. 아마 이게 아니군요.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형용사는 뭐다? hot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hot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뭐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뭐를 만들거나, 어떤 탈을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뭔지 한번 볼까요? It is very hot today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얘랑 합쳐져서. 그쵸? 어떻다? 매우 덥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했더라?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었죠. 서술어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 in the classroom is quiet 라고 하고 있죠. The girl in the classroom is quiet.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 그 여자아이는 어떻다? 조용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답은, 답으로 나와 있는 형용사는 뭐겠어요? quiet죠. 그쵸? 그리고 quiet가 하는 역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보면 너무 뻔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사용됐다? 서술적. 근데 이 문장에는 형용사가 하나 더 숨어있죠. The girl in the classroom is quiet 에는 형용사가 한 군데 더 숨어있죠. 그쵸? 누굽니까? 그 형용사는. 그렇죠? In the classroom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형용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생님이 이걸 이 문장을 끊어 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the girl in the classroom is quiet 할 때 in the classroom도 형용사입니다. 교실에 있는 소녀, 어떤 소녀, 얘가 어떤 시의 역할을 하죠. 어떤 소녀, 교실에 있는 소녀는 어떻다? 조용하다. quiet는 비동사랑 합쳐서 서술적으로 사용됐지만 in the classroom은 the girl을 꾸며주는, 그래서 얘는 몇 번? 이 용법으로 사용됐고, 이때의 용법을 보고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었죠. 한정적 용법. 어떤 것, 어떤 소녀, 교실에 있는 소녀. 한번 길어봤자. 거리니까 한번 길어봤자. She is quiet인 거죠, 이 문장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e swimsuit expensive? 하고 있네요. The swimsuit. 무슨 뜻이고? 수영복이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Is it expensive? 이 뜻이죠. Is it expensiv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형용사는 뭐? 그렇죠. expensive죠.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is랑 합쳐서. 비싸니? 라고. 뭐, 물론 의문문에 어수이 됐지만. Is it expensive? 비쌉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 형용사는 얘밖에 없네요. 다음 계속해서 Kevin had a different idea for the project 라고 얘기했죠. 그럼 누가 뭐한다? 케빈이 가지고 있네요. 뭘 갖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다른 생각은 다른 생각인데 어떤 다른 생각? 그 프로젝트를 위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프로젝트 뭐 같이 해야 될 어떤 공통과제가 있나봐요. 그쵸? 그러니까 공통과제에 대해서 케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랐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어떤 시 역할, 뭐 어떤 것을 만들어줄 때 어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탈을 만들어줄 때 어떤이 있으면 되니까 당연히 뭐가? 그렇죠? different가 형용사의 역할하고 있죠. different가 형용사다. 그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몇 번? 그렇죠? 뭐를 꾸며줍니다? 아이디어를 꾸며줍니다. 어떤 생각? 다른 생각. 하지만 for the project도 똑같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를 꾸며줍니까? 아이디어를 또 꾸며주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케빈 헤드
삐진 거죠. 해빈은 그것을 갖고 있어서 뭐? 생각을 갖고 있었죠. 어떤 생각? 다른 생각? 어떤 생각? 그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됐습니까? 해빈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떤 생각? 다른 생각? 어떤 생각? 그 프로젝트에 대한.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얘도 형용사겠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틀렸는지 이런 것도 일단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며 어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 어떤 여기 있네요. 어떤은 있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어떤 다른 1번으로 사용된 거죠. 얘도 1번으로 사용된 거고 한정적 용법. 두 번째 어떤이 어떻다 되는지 봐야 되겠죠. 어떤 조용하니 조용하다, 더우니 덥다 되고 있죠. 비싸니 비싸다 되고 있죠. 형용사들. 그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Will you have 뭐 이 뜻이 뭡니까? 너도 피자 좀 먹을래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준비된 건 피자밖에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의문문? 권유의 의문문이죠. 권유의 의문이니까 뭘 골라야 되겠다. Will you have some pizza? 피자밖에 없어. Will you have some pizza? 먹다 남은 피자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을래? Will you have som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의 뜻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발 yes라고 대답해야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진짜 질문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웬만하면 yes라고 대답해라 라는 뜻이야? 뭡니까? 진짜 궁금한 거야? yes를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죠. 그럼 당연히 do you have any questions? 겠죠. 정상적인 애들 있어야죠. Do you have any question? 질문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무슨 people이네요. 무슨 people came to my birthday party. people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many people came to my birthday party.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일 파티에 왔다.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much money 이런 거죠. much는. 그 다음에 the twins don't drink. 자, 그 쌍둥이들이 뭐 한다? 마시지 않는다. 무엇을 마시지 않는다? 많은 차를. 쌍둥이들은 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T는 차란 뜻이고 셀수 없으니까 당연히 멋지겠죠. 됐습니까? Will you have some picture? Do you have any questions? 둘 다 의문문인데 얘는 왜 썸이지? 아, 권유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궁금한 거니까. Many people came to my birthday party. The twins don't drink much tea. 차를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바르게 고쳐라. Mom wants. 엄마가 뭐 하신다? 원하시죠? 무엇을? 오렌지 좀 사는 것을 묻습니까? 낯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 썸이죠. 뭐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단수도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Some money도 되고 그 다음에 some 복수도 된다. 됐습니까? 지금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자막에 복수형으로 딱 써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uch backpacks did he have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백팩이 뭐예요? 백팩. 등에 메는 가방이죠. 그렇죠? 그러면 몇 개의 가방을 이 말이죠. 몇 개의 가방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몇 개의 가방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backpack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이니까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how many backpacks죠. how much time이죠. how much time. how many backpacks. 그 다음에 there wasn't some cake on the plate. on the plate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접시 위에죠. 그쵸? on the plate. 그럼 뭐가 없었다? 케이크가 없었단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any. There wasn't any cake on the plate. 케이크가 케이크 셀수 케이크 셀수 없죠. bread하고 똑같은 이유로 a piece of cake 이렇게 셀이죠. 세고 싶으면 two pieces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 두 조각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ny 뒤에는 some 뒤에는 똑같죠. any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뭐 취급했다? were가 아니고 그렇죠. 단수 취급했죠. 근데 여기 뭐가 보입니까? not any 보이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쓴다? there was no cake on the plate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유리가 쿠키를 많이 먹었는 모양이네요. Because she was hungry. 그녀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쿠키 많이 먹었대요. 그쵸? 쿠키는 셀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유리 ate many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됐습니까? 아, 수민아, 수요일날 굳이 안 와도 되겠다. 그냥 네 수업 오는 날. 그거를 검사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모르는 게 많았다 그러면 수요일로 잠깐 와도 되고 수요일로 오기 귀찮을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틀려갖고 물어볼 게 좀 많으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럴 때만 수요일로 오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평상시에 와가지고 잠깐 올려놓으면 내가 쉬는 시간 잠깐 있을 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보면 되잖아. 오케이? 수요일로 와도 상관은 없어, 선생님은. 네가 귀찮을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넓은 정원에는 나무 몇 가루가 있다 이러고 있네요. 어디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어디에 그 넓은 정원에는 그 다음에 주어가 이제 나오죠. 누가 몇 그루의 나무가 뭐한다? 있다. 누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쵸? 그러면 나무 몇 그루가 있다 했으니까 단수가 있는 거야? 복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복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not 있습니까? not 없죠. 묻습니까? 그러면 뭐 써야 될지 결정 맞죠?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 몇 그루가 있다. there are some trees.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왔으면 복수형이죠. there are some trees. 어디에? in the large gard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트리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주말에 계획이 좀 있냐? 너는 주말에 계획이 있냐? 라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데 이게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질문입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뭘 써야 될지. 그 다음에 플랜은 셀 수가 있는 명사일까? plans 라고 씁니까? 안 씁니까? 계획들 이라고 씁니까? I have a plan. I have two plans. 할까 안 할까? 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너는 갖고 있니? 라고 시작합니다.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계획을? Any? 그렇죠. Any plans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됐습니까? 너는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니? some이나 any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무슨 형? 복수형이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주말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고기를 뭐 합니까? 필요로 합니까?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기, 뭐 얼마나 많은 책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기, 얼마나 많은 책. 자, 얼마나 많은 책, 책은 셀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건 뭐였어요?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죠. 그렇죠. 하지만 meat은 셀 수가 없죠. 그럼 얼마나 많은 고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much meat라고 해야겠죠. how much meat do we n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na doesn't drink a lot of milk. Anna는 뭐 하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답니다. 뭐를? 많은 우유를. 그럼 우유는 셀 수가 없죠? 굳이 세려면 컵을 세리죠. 그렇죠? A glass of milk. 그러면 a lot of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nna doesn't drink 무슨 milk?
머치? 네, 그렇죠. 맞습니까? A lot of는 much로 바꿨어. A lot of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ts of students pass the exam. 많은 학생들이 뭐 한다? 통과 안 되죠. 무엇을? 시험을. 그러면 Lots of 뒤에 students 왔죠? Students는 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러면 Lots of는 이번에 뭘 바뀐다? Many students가 되는 거죠. Many 뒤에는 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왜 그랬어요? 아, 너는 또만 봤다. 얘는 나는 꼴도 보기 싫었다. 안 봤다, 그래. 그래서 뭐? 대리는 어찌, 어떤이지, 뭐. 어찌, 어떤. 부사지. 그러니까 부사하고 조사를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령은 어떤이 어떻다 되면 그 조사. 그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 어떤은 조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어떤 더운이 덥다 됐잖아. 또 몇 번? 4번. 그렇죠. 프로젝트는 형용사 일리가 없지. 명사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쓰 다음 주. 자, 뭐 문제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됐습니까? A tortoise walks. Tortoise가 뭐예요? Tortoise가 뭡니까? 거북이죠, 거북이. 육지 거북이. 바다 거북이는 turtle이라 그러고요. Tortoise, 육지 거북이죠. 거북이가 걷는다. 그러면 느린 걸어요? 느리게 걸어요? 그렇죠, 느리게죠. Slowly. 느리게는 느리게 거북입니까? 느리게 걷는답니까? 당연히 느리게 걷는다. 동사를 꾸며주려면 어찌 시의 형태가 와야지 어떤 시가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opened the door. 그녀가 그 문을 열었대죠. 그렇죠? 그러면 조용한 열었어. 조용하게 열었어. 그렇죠? 조용하게 열어야죠. quietly. quiet 어떤 조용한. quietly 어찌 조용하게. 조용하게 열어야지. 조용한 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by slept. 아기가 뭐 했답니까? 잤대죠. 그쵸? 그럼 좋은 잤어? 잘 잤어? 어떤 잤어요? 어찌 잤어? 어찌 잤죠? 됐습니까?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자, 이 똑같은 표현을 slept well이라는 표현을 have를 사용해서 시제는 시제 때문에 뭐 have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slept well을 have를 써서 같은 표현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까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됐습니까? 왜 그랬어? 어 뭐야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왜? 아 그래 아 맞나? 똥 싸고 왔나? 됐습니까? Slept well. 잘 잤다죠. 근데 have를 써서 같은 표현 뭐가 될까? 뭔가? It's snowing. It's snowing의 뜻은 눈이 내리는 중이다죠.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심한 내려요. 심하게 내려요. 심하게 내려야죠. 됐습니까? Okay, let's make a snowman. 심하게 눈이 내리고 있다. 많이 내리는 중이다 이 말이죠. 어찌시? Snow가 동사죠. 눈 내리라는 동사죠.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와야 되지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자 일로 가서 The baby slept well last night은 The baby had a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the baby had a 무슨 sleep? The baby had a 그쵸? good sleep last night 하고 같은 표현이죠. 여기에 sleep은 the boy had a good sleep 할 때 sleep의 뜻은 잠자다가 아니겠죠? 그쵸? 잠이란 뜻이죠.
있습니까? The baby slept well last night. The baby had a good sleep. 여기 굿을 써야 되는 이유는 sleep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니까 굿이 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well을 써야 되는 경우는 잠자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려니까 부사가 와야 되는 거죠. Sleep well. Have a good sleep. 'Please do not talk loud in the hospital.'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제발 좀 병원에서는 시끄럽게 대화를 하지 말란 얘기죠. 그쵸? 병원에서는 좀 시끄럽게 좀 말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좀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라우드가 틀리는 모양이네요. 라우드의 뜻은 일단 뭡니까? 라우드의 뜻은 시끄러운이죠. 그렇죠. 시끄러운. loud voice는 뭐예요? loud voice. 그렇죠. 시끄러운 목소리죠. 됐습니까? 뭐 he was loud. 뭐 he was loud. 그는 시끄러웠다 이 말이죠. 그렇죠? loud는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 쓸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loud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시끄러운을 시끄럽게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시끄럽게는 뭐예요? 그렇죠. loudly죠.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시끄럽게 뭐 하지 마라? 토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토크하지. 토크 동사죠. 동사 꾸며주려면 뭐? 어찌 토크? 시끄럽게 토크. 됐습니까?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그 다음에 We found the restaurant easy 하고 있습니다. We found the restaurant easy. 자, 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발견했죠. 찾았죠. 뭐를? 그 식당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식당을 쉬운 찾았어요? 쉽게 찾았어요? 쉽게 찾은 거죠. 그럼 쉬운은 easy고 쉽기는 easily 해야 되겠죠. We found the restaurant easily. 됐습니까? 자, 근데 2번은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 게 있어. Find a 뭐 이런 표현도 있다. 이거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누가 해주겠다 해보겠습니다. 난 이래 집에 쉽게 찾았어. 나는 그 문제가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 표현들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뭔가 조금 다르죠. 표현하는 방법이. 돌아가서 We found the restaurant easily. 우리는 쉽게 식당을 찾았다. 일단 Mr. Brown, 아 Miss Brown이네요. Brown 아줌마네요. Miss Brown drives. Miss Brown이 뭐한다? 그렇죠. 운전을 하는 거죠. 무엇을?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그러면 빠르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fastly는 빠르게가 아니죠. 빠르게는 뭡니까? fast. 그렇죠. fast 자기 혼자 빠름도 되고 빠르게도 되죠. fastly 같은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Bill works hardly all day. 오케이. 나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Bill은 하루 종일 그렇죠. 열심히 일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열심히는 하드리가 아니고 뭐예요? 하드죠. 하드는 자기 혼자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다 하죠. 물론 딱딱함도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딱딱하게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드리는 뭔 뜻입니까? 하드리는 빈도부사. 그렇죠. 무슨 뜻의 빈도부사? 그렇죠.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나 들어있다였죠. 그렇습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지고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빌리는 하루 종일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아닙니까? 자, 하들리가 무슨 뜻이라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면 들어가야 잘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Bill hardly works all day 해야지 되는 거죠. 위치 때문에 틀린 거죠. 됐습니까? 무슨 설명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서 난 니네 집 쉽게 찾았어.
그럼 난 찾았다. I find. 시제가 와보니까 무엇을? Your house. 그렇죠, 이거죠. 그럼 여기 이질리가 하는 말은 이질리가 하는 역할은 쉽게가 너의 집이야, 쉽게 너의 집이야, 쉽게 찾았다야, 쉽게 나누니야. 쉽게 찾았다. 쉽게 찾았다죠. 동사를 꾸며주려니까 이와 같은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나는 그 문제가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난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프라블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쓰게 될 단어는, 자, 나는 그 문제가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 문제는 어떻다? 쉽다. 그렇죠, 쉽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쓰게 될 단어는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명사의 상태. 그렇죠, 명사 누구? 프라블럼의 상태. 그렇죠, 프라블럼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쓸 단어는 이질리가 아니고 이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다가 이질리를 썼다 치자. 여기에 이질리를 쓸 때하고 이질리를 썼을 때는 뭐가 달라지느냐. 자, 이질리를 썼을 때는 누구의 상태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야? 앞에 나온 명사의 상태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고. 쉽다. 그렇죠,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고. I found a problem. 이질리는 뭔 뜻이야? 이질리가 만약에 이지가 아니고 이질리를 썼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쉽게 찾았다. 그렇죠, 나는 그 쉽게 그 문제의 상태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찾게 되었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찾게 되었다? 쉽게 찾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I found a restaurant well은 뭔 뜻이야? 나는 그 식당을 잘 찾았다죠. 못 찾은 게 아니고 잘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where의 형용사형은 뭡니까? where의 형용사형. where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good이죠. 그렇죠? 그럼 good이 오면 이건 뭔 뜻이야? I found a restaurant good 하면 그 레스토랑이 좋다. 그렇죠. The restaurant was good이라는 사실을 뭐 하게 됐다? 알게 됐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무조건 여기 부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이거 뭐 easy가 오면 안 되지. 무조건 easily지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여기 I found the problem easy면 맞는 문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레스토랑트니까 easy가 안 어울리는 거지. 식당이 쉬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problem은 easy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레스토랑트가 아니고 problem이었으면 easy가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 넣으라는 거네요. 그쵸? I can find my smartphone에 난 넣으면 어디 들어갈 거니까? I can. 그쵸? 그러면 never는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죠. I can never find my smartphone. It is very cold in Korea in January에다 난 넣으면 뭐니까? It is very cold. 아니, 난 넣으면 it is not very cold니까. It isn't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 뭐 넣으면 되겠다? Usually도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It is usually very cold in Korea in January. 1월달에 한국은 보통 매우 춥습니다. 이런 얘기죠. 춥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난 넘은 my family goes camping on Sundays in summer. 나의 가족은 뭐야 여름에 일요일마다 뭐하러 간다? 캠핑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난 넣으면 뭐니까? 난 넣으면 doesn't go니까 그러면 always가 들어갈 자리도 goes 앞이죠. My family always goes camping on Sundays. On Sundays는 every Sunday 하고 같다 그랬죠. On Sundays의 뜻은 뭐하고 똑같다? Every Sunday.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셀 수 있어야 옵니다. Every money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every day, everybody, everyone. 그 다음에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라. 자, your socks are dirty 이러고 있네. Your socks are dirty. 누가 어떻대요? Your socks는 더럽다. 그쵸, 네 양말이 더럽대죠. 됐습니까? socks 안만 길어봤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죠. 그럼 당연히
Take them off겠죠. Take them off. 그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them밖에 없네요. them 있는 거는 a밖에 없네요. Your socks are dirty. Take them off. 그렇습니까? them이 뭐라는 사실? the socks가 뭐라는 사실? 복수라는 사실. 그렇습니까? 다음, you will look good in this sweater. 이게 뭔 뜻이야? You will look good in this sweater. 너가 이 스웨터 입으면 안 된답니까? 무슨데? 보기 좋다. 그렇죠.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이 스웨터 입으면 잘 어울릴 거야 이 말이죠. Look good in 이란 표현 있습니다. Look good in 어떤 옷 입으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이 스웨터 입으면 잘 어울릴 거라고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Try it on. 한번 입어봐라가 되겠죠. 한번 입어보렴. Try it on. This sweat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이술 썼죠. 만약에 you will look good on, you will look good in these glasses 였다. 너 이 안경 끼면 어울릴 거였다. 그러면 try them on 해야 되는 거죠. Glasses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Glasses인데? 볼 때는 you will look good in these glasses 였으면 try them on 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watch this program. 나는 원치 않는 거죠. 이 프로그램 시청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럼 뭐 해라? Turn it off 거라고 했겠죠. Your room is messy. messy가 뭐예요? 네 방에 메시가 산다는 아니겠죠. 네 방이 뭐다? 메시 뜻이 뭐예요? 엉망인 이란 뜻이죠. 엉망진창인. 그니까 그럼 mess는 뭘까? mess, M-E-S-S. 엉망이죠. 명사도 됐습니다. 혹시 이강이 엄마가 이강이 방에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What a mess! 그러셨죠? 어, 언니 너무 잘한다. 그럼 네 방이 더럽다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 그랬다? Clean it up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lean up it 돼, 안 돼? 안 되죠. Clean up your room 돼, 안 돼? 되죠. Clean your room up도 되고요. 여긴 전부 다 이어 동사들이 있네요. 다음, when do you have lunch? 언제 점심 먹냐고 했죠? 그러면 나는 항상 10시, 아니, 뭐, 1시에 먹는다. 그럼 나는 항상 먹는다. I always. 그렇죠. I always have lunch at 1 PM. 하면 되겠죠. I always have lunch at 1 PM. 그 다음에 Does Jisoo walk to school? 지수는 학교까지 걸어다니냐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 그녀는 자주 걸어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open이 들어갈 위치는 walk의 앞이야 뒤야? 그렇죠. Doesn't walk 할 자리니까요. 그러면 예, she often walks. 그렇지. walk가 아니죠. walks to school. 예, 자주 걸어다닙니다 이 말이죠. 예, she often walks to school. 됐습니까? 다음, when will Kate tell us her secret? 그렇죠. 그래서 언제 Kate가 말할까? 누구한테?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죠. Kate는 언제 우리한테 그녀의 비밀을 얘기해줄까? 그랬더니 never, 절대 말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슨 시대에 얘기를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시대. 우리는 그런 거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절대 말 안 할 거다. She will never tell us her secret이겠죠. She will never tell us her secret. 우리한테 절대 그녀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구조가 tell A, B죠. tell A,B의 뜻이 뭐였더라? A의 비밀을 말. 그렇죠. 이런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래서 A 자리에 오는 거 보고 무슨 목적으로 배웠죠? 간접 목적으로 배웠죠? 그렇죠? 허시크리트를 보고 무슨 목적으로 배웠습니까? 직접 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원래 먼저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렇게 직접 목적으로 땡기는 형식을 보고 몇 형식으로 전환한다? 사형식으로, 삼형식으로. 사형식은 텔의 목적어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삼형식은 텔의 목적어는 몇 개?
한 개죠. 다른 하나는 누구의 목적으로 바꾼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꾸죠. 그죠? 그럼 텔은 누구처럼 뭐 써요? 텔은 기부처럼. 그래서 B를 말해준다. Tell B, A에게 to A. 그래서 she will never tell her secret bonus to us.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왜 바꿨어요? 뭘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없다. 이제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뭘 써야 될지 몰랐다. 이제 알겠습니까? 또 뭐? 자, 고생했어. 이름 바꾸면 되겠죠, 이제? 아, 딥시 피쉬 조사해 온 것들 살펴볼 시간이네요. 딥시 피쉬 좀 딥하고 딥플리 딥하고 딥플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용사와 형용사와 부사죠. 그렇죠? 딥의 뜻은 깊은 깊은 깊게. 그럼 여기는 왜 형용사가 써야 되죠? 어 C를 CPC를 꾸며줘야 되고 C를 꾸며줘야 되고 뭐. 어떤 바다 어떤 바다 깊은 바다 물고기 심해어죠 심해어 C는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면은 deeply C가 아닌데 C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an interesting fish lives in a deep sea에서 interesting은 인트러스트부터 얘기를 시작해야죠. 인트러스트의 정확한 의미는 뭐나? 인트러스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흥미 관심이란 명사의 뜻도 있고요. 뭐 이자라는 뜻도 있고. 어 그다음 뭐 뜻? 아니죠. 인트러스트의 뜻은 뭐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면서 인발시키다. 그렇죠. 흥미를 갖게 만들다라 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있죠. Interested 뜻은 흥미를 갖게 만들다. She interests me가 뭐 뜻이야? She interests me. 그녀는 나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녀가 흥미롭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The game interests me. 그 게임이 나를 흥미를 갖게 만든다. 인터러스트 흥미를 갖게 만든답니다. 그럼 인터러스트의 뜻이 흥미를 갖게 만들다니까 인터러스트 인터러스팅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온 어떠시죠? 어떤 흥미를 갖게 만드는 그렇습니까? 흥미로운 인터러스팅 게임 인터러스팅 게임을 하고 I am interested 당하는 거죠. ED형 입장 바뀌는 어떤시 인터러스트가 흥미를 갖게 하다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시는 흥미를 느끼는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interesting은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2번으로 가서 interesting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동명사가 될 때도 있고 interesting의 뜻이 흥미를 갖게 만드는 이라는 현재 분사일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이 interesting은 그러면 흥미를 가지게 만드느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야 왜 그렇다? 그렇죠. 어떤 물고기? 흥미로운 물고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문사다, 동명사다. 아, 현재 문사.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다. 그 다음에 이제 interesting을 써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interested가 오면 흥미를 느끼는 물고기인 거죠. 이 물고기가 막 사람들을 흥미를 느낍니까?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로운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로운 감정이 일도록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들면 무슨 형? ing형이라 했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물고기. 그 다음에 이제 콜드에 대한 얘기. It is a fish called a chelidus 라고 하는데요. 이 콜드는 콜로부터 왔을 거고, 콜의 3단 면이 뭘 거고, 콜. 그렇죠.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죠. 그럼 얘는 두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다. 그렇죠. 그러면 콜의 뜻이 뭐 하다니까? 부르다니까. 얘는 불렀다고, 얘는 불리는, 이 말이죠. 불림을 당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래서 얘 끊어 읽기하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It's a fish called a chelidus. 그것은 뭐다? 물고기다.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부는 물고기야? 불리는 물고기야? 그럼 얘랑 얘랑 딱 자, 얘를 보고는 무슨 분사라 그래? 콜드를 보고는 그렇죠. 과거 분사라 하죠. 과거 분사는 뭐 바뀌는 어떤 시고 입장 바뀌는 어떤 시고 현재 분사는 하는 어떤 시고 둘 다 공통점은 뭐다? 명사를 뭐 해줄 수 있다?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다. ing형은 어떤 흥미를 느끼게 하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콜, 부르다, 입장 바뀐 어떤 시, 불리는 물고기가 부르겠어, 불리겠어 불리는 거죠, 촐리더스라고 불리는 거죠 당하는 거죠, 얘가 이걸 당하는 관계죠 얘가 이걸 하는 거죠 됐습니까? ing형과 ed형 구분해야 되는 거 흥미를 느끼게 하는, ing는 하는, ed는 당하는, 불리는 그래서 콜링은 왜 안 된다? 콜링을 쓰면 뭔 뜻이냐? It is a fish calling the cheerleaders 하면 그것은 뭐다? 물고기다.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 cheerleaders를 부르는 물고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물고기의 이름을 얘기해 주려면 불리는이라는 ED형이 와야지. 야! cheerleaders! 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당해야죠. 불려야죠. 그다음에 헌팅에 대한 얘기. 그래서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그래서 헌팅은 헌트, 사냥하느로부터 왔죠. 그럼 사냥하는 중인이야, 사냥하는 것이야.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왜 그렇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전치사라 그래. 전치사. 그렇죠. 얘 좋은 겁니까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가 온다. 사냥하다의 방법입니까? 사냥하는 것의 방법입니까? 사냥하는 것의 방법이죠. 동명사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얘도 ing고 얘도 ing고 interesting 할 때도 ing 쓰고 hunting도 ing 쓰지만 얘는 어떤 시고 얘는 반만 길어봤자 명사시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ke에 대한 얘기. 그래서 its mouth is like a rainbow는 그것의 입은 무지개를 좋아한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의 입은 무지개를 좋아한다. 뭐 말은 안 되지만 그것의 입은 무지개를 좋아한다 였으면 어떻게 썼어야 돼? its mouth가 뭐 한다? like 한다. its mouth 한번 길어봤자 그럼 like 써야 되겠죠. 무엇을 어? 레인보우 이랬어야지. 입은 무지개를 좋아한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됐겠죠. 하지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으니까 그렇죠. 비동사 있으니까 얘는 좋아한. 여기 벌써 뭐가 나왔어?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 리가 없어? 그렇죠. 동사 일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ike a rainbow의 뜻은 뭐고? 그렇죠. 무지개 같은 이고 its mouth is like a rainbow의 뜻은 그것의 주둥아리는 뭐 같다? 무지개 같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한번 길어서 귀찮으니까 이수 바꿔 쓰고 그럼 그것은 뭐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is it like? 하면 되겠죠. What is it like? 그것은 뭐 같니?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는 그것은 무엇을 좋아하니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좋아하니는 뭐야? What do you like? 아, 그래요? What do you like? Like? 뭐 3단계씩이나 거쳐야 돼. 좋아하다로 하려면 like가 뭐가 돼야 돼? 일반 동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 동사 있을 때 그러면 do나 does나 did가 와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What do they like?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 같습니까? What is it like? 됐습니까? 그러면 are you like your mom? 뭐야? Are you like your mom? 뭔 뜻이에요? Are you like your mom? 그래서 너 엄마 같냐 이 말이죠? Do you like your mom? 너는 엄마를 좋아하나? 그렇죠. 됐습니까? Like가 이건 동사로 쓰인 거고 아까 전에 아가 왔을 때는 동사가 아닌 거죠. 뭐뭐 같은 이고. 오케이. 그래서 What is its mouth like? What is its mouth like? 입은 못 같니? 레인보우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t에 대한 얘기 했네요. 그래서 it has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in it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이거가 뭐지 효환님? it's mouth. 그렇죠. it's mouth 대신 왔죠. 아가리가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 입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In its mouth. 어디 속에? 아가리 속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it은 아가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대신 왔다? 더 fish 대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나 그 물고기는 뭐 한다?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The lights of different colors. 어디에? In its mouth. 입 속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ish.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여기다 쓰지 말고 그랬어. 이런 거 어디서 하지 않았나?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치? 예, 그래서 여기다가는 a few 하고, 여기다가는 a few 하고 a little의 공통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a few 하고 a little의 공통점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얘들의 공통점, 뭐다? 부정적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 few 하고 few의 공통점?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렇죠. 복수형이죠.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그럼 a little과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단! 이거는 뭐를 얘기할 때야? 수나 양을 얘기할 때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습니까? 뭐 약간의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I have a little money 이거 한다는 겁니다. 수나 양을 얘기할 때지. 자, little이 근데 뭐 양이 어떤 양이 적다라는 뜻도 있지만 little 보이는 그런 말이 안 되겠네요. little 보이는 그러면 안 됩니까? 얘들 뒤에는 단순명 셀 수 없는 명사밖에 모르는데 보이는 셀 수 있는데 little 보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린 소녀이죠. 작은 소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인 little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I have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하고 he is a little boy 할 때 little은 다른 뜻이란 말이야. 나이가 어른, 키가 작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Little fish sea 이러고 있네요. Little fish. 그럼 Little fish의 뜻은 뭐겠어? 거의 없는 물고기가 아니죠. 그쵸? Little fish의 뜻은 뭐겠어? 작은 물고기겠죠. 작은 물고기. 됐습니까? 그리고 작은 물고기 뒤에 이 sea의 형태 가지고 내가 시비 걸었죠. 그쵸? 그럼 Little fish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왜? 피쉬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있는데 S를 안 쓴다고요. 단복수 형태가 같다 그랬지. 내가 어제 셀 수 없다 그래서 물고기를 왜 못 세? 한 마리 두 마리 못 세? 그럼 리더 피쉬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여러 마리 데이니까 그래서 C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물고기 자, 아니 뭐야 어린 물고기 한 마리면 뭐라고 그랬어야 돼? 여기를 fish. 그렇죠. 여기 어가 붙어야 되겠죠. One little fish. A little fish 해야 되겠죠. A little fish. 그러면 여기에 C가 아니고 C's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S가 안 붙어 있는데 S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의미는. 알겠습니까? 단복수 형태가 같으니까 they see죠. They see.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했네요. Cannot wait to see them closely. Cannot wait to see them closely. 뜻은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them은 당연히 뭐듯이 먹겠어. 네. 누가 씨 them이 그것들인지 몰라서 그걸 물었겠냐? Little fish. 예, 당연히 뭐듯이 먹겠다. 이거 대신 왔죠.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거 맞습니까? 네. 350개의 다양한 색깔들을 보고 싶어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한다죠. Them은 350 lights of different colors. 대신 맞죠. 또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네. 더 가까이에 있네. 더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더 Beautiful colored lights 대신 왔죠. The beautiful colored lights. 그 아름다운 색깔의 불빛들이 대신 왔죠. 지금 세 갔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close하고 closely 했을 것 같은데요? 네. close. 여기 closely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걸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뭐를 꾸며줘야 되는데? C를 꾸며줘, C. 그렇죠? 어찌보다 가까이에서 보다, 자세히 보다 이 뜻이죠. 어찌시죠, 어찌시. 보다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죠. Close는 어떤 시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어찌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가까이에서. 클로즈를 해야 되는 이유는 C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들이네요. When it opens its mouth, it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Chalidus. 그렇죠. Chalidus 대신 왔죠. Chalidus opens its mouth.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mouth. 그렇죠. Its mouth. 입이 아름다운 불빛 쇼를 만들었나죠. Isn't when Chalidus opens its mouth, the mouth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생겼지만 각각 가리키는 게 다릅니다. 이런 시험 문제 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They swim over to the colored mouth. 일단 뜻은 그것들이 수영하는 거죠. 어디로? 색깔이 화려한 입을 향하여. 그쵸? 그럼 데이는 당연히 뭐 대신 왔어요? Little fish. 그쵸? Little fish 대신 왔죠. 어린 물고기들이 swim over to the colored mouth.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ce. once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가 뭔 뜻이에요?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한 번. 일단 우들이 그것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일단 그들이 여기 그럼 데이도 뭐 대신 왔어요? 미드피시 대신 왔죠.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일단 철리더스의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철리더스가 뭐 한다? 셔츠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왜 스왈로가 아니고 스왈로우즈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왜 스왈로우즈입니까? 철리더스가 엔드하고 스왈로우즈 사이에 철리더스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리더스가 두 가지 행동을 뭐하고 뭐한다? 철리더스가 셔츠하고 스왈로우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스왈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스왈로 쓰면 틀렸다는 사실 모르는 학생들이 많겠죠. S 하나, 그까짓 거 하나.
틀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Swallows. Cholidas shirts and swallows. Swallows 뒤에 생략된말 swallows the little f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Swim over to 어때? 일단 over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Over the mountain은 뭔지죠? Over the mountain 산 넘어 산 넘어죠. Over가 뭐뭐 넘어로. 그 다음에 I have over 500 books. I have over 500 books. 그때 over의 뜻은? 돌파한다. I have 내가 돌파하는 거야? I have over 500 books. 나는 책을 150개 넘게 가지고 있다. over의 뜻은 뭐뭐 이상 500이라고 했다 인마. 500권 이상 over가 무슨 뜻이 있다? 뭐뭐 이상 됐습니까? 뭐뭐 너머로 over the mountain 뭐뭐 이상 over 500 books. 그 다음에 여기 over의 뜻은 뭐뭐 쪽으로 라 뜻이죠. 뭐뭐 쪽으로 they swim over 그들은 너 그러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수영해 간다. 어디로? to the colored mouth 색깔 있는 입 쪽으로 향해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ver의 뜻은 the light show is over가 뭔 뜻이에요? 빛의 쇼가 시작 쇼가 끝난이죠. 끝난 그렇죠? over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무슨 뜻도 있다? 마감된 끝난 됐습니까? 게임 오버 많이 하잖아. 게임 오버 게임이 어떤 상태가 됐단 말고 끝난 상태가 됐다고 게임이 끝난 여기에 over는 마친 끝난 기한이 다 된 뜻이고 그 다음에 serve 이런 것들 물어봤네요. 자 일단 serve의 뜻부터 가보겠습니다. For the Cholidas,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했는데요. 일단 serve의 뜻은 뭡니까? 서브요? 제공하다. 제공하다도 제공하다 됐습니까? 제공하다. 그러면 맛있는 식사가 제공합니까? 제공됩니까? 제공됩니다. 그렇죠.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브는 서브드는 서브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그러니까 어떤 시 무슨 시 만들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식 저녁 식사가 제공한다야 제공된다야 제공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과거분사. 과거분사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있죠. 누가 피시가 불러 불려 불리던 거죠. 어떤 시니까 이처럼 어떤 시는 얘는 얘도 과거 분사고 그 다음에 얘도 과거 분사인데 이 과거 분사는 형용사죠. 분사는 내가 형용사라고 계속 얘기하죠. 얘는 비동사랑 합쳐서 뭐적으로 사용돼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공되니 제공된다는 거죠. 얘는 근데 여기에 있는 것 똑같이 세 번째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얘는 서술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뭐야? 얘는 한정적으로 사용된 거죠. 어떤 물고기 절리더스라고 불리는 물고기 됐습니까? 분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형용사의 역할이다. 분사는 이렇게 생긴 분사도 있다 됐습니까? 흥미를 느끼게 하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흥미를 느끼게 하는 물고기 흥미로운 물고기 됐습니까? 오케이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The fish가 On interesting fish가 lives on 흥미로운 물고기에서 산대죠. Where? 어디에? In a deep sea. 심해 산답니다. 됐습니까? 소개하는 거죠. 그 녀석은 뭔데?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다? 철리더스라고 불리는 물고기다. 심해 언데 이름이 철리더스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도 특이하게 뭐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녀석은 뭐 하고 있다?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신기한 그렇죠. 매우 특별한 방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의 사냥하는 것의 사냥하는 방법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사냥하는 특별한 방법 Special way of hunting 됐습니까?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 Special way of studying. 됐습니까? 패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특별한 방법. 뭐 피자 만드는 특별한 방법. Special way of making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이한 사냥 방법. 그래서 그의 그것에 입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거에서 입이 못 갔다. 무지개 갔다. 됐습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이분 무지개 갔다. 무지개 갔다고 뭔 소리지? 그래서 여기에 it은 더 물고기죠. 물고기는 가지고 있죠. 천리더스는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350개의 불빛. 저 그냥 흰색입니까? 아니죠. 어떤 색깔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350개의 불빛을 갖고 있답니다. 어디 속에? In its mouth. 입 속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359의 전등이 달려 있답니다. 됐습니까? 심해니까 되게 환하겠죠? 심해는? 깊은 바다 속 환합니까? 깊은 바다 속이 환하다고? 깊은 바다 속이 환할 수가 없죠? 햇빛이 닿질 않는데. 그렇죠? 깊은 바다는 심해는 아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둡죠. 그래서 아예 눈이 없는 물고기도 많습니다. 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쾌화돼서 있더라도 그냥 밝다 어둡다 정도, 뚜렷하게 어떤 형태다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합니다. 물고기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두운데 지금 얘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거죠. 얘가 불을 밝히는 거죠, 이 녀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겠어요? B겠죠, B. 그렇죠? 왜냐, 여기에 E씨 천리더스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순서 같은 경우에 순서를 푸는, 내가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 A, B, C에서 뭐를 다 찾아오라고 내가 이름을 시켰냐면, 내가 뭐 대신 왔는지, 데미 뭐 대신 왔는지, 이시 뭐 대신 왔는지, 이시 뭐 대신 왔는지, 데이가 뭐 대신 왔는지, 이거 다 찾아보라고 했어. 왜 그랬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거. 됐습니까?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대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나왔단 얘기는 이 녀석이 뭔지 안다면 이 녀석 앞에 이게 온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오는 겁니다. When Charlidus, 여기에 천리더스가 입속에 350개의 다양한 색깔의 물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천리더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그러니까 천리더스가 입을 열면 입은 다양한 불빛쇼를 만들게 되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얘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이어지는 건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늦은 빛이 어린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되면 뭐 하고 싶어서 그 물빛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근데 늦은 빛이 대신 오는 게 바로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 화려한 입을 향해서 수영해서 간다. 와, 저기 뭐 있어? 뭐 아름다운 게 있어? 뭐 구경가자 이런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once the little fish inside 입속에 들어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틀어주는 거죠. 영화 같은 거 틀어주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와, 뭐 재밌는 거 하나 봐 하면서 들어왔더니 다 잡아 먹히는 거죠. shut 천리더스가 뭐 한다? shut 뭐 한다? 닫힌다. 닫는다. 천리더스가 닫힙니까? 얘가 이걸 합니까? 이걸 당합니까? 합니다. 아주 무엇을 잊죠? 아가리를 닫고 그리고 뭐 한다? 삼켜버린다. 아? For the little fish, 그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누가 뭐 한다? 라이트 쇼가 끝이 나게 되는 거고, 불빛 쇼가 끝이 나게 되고, for Charlidus, 누구에게는? Charlidus에게는 뭐가 뭐 한다? 맛있는 식사 같이 먹는 거니까 입으로 받은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해결했고요. 몇 번이지? B, A씨였죠? 네. 그래, 제목은 The Charlidus Light Fishing. 뭔 뜻이에요 이거? The Charlidus Light Fishing. Charlidus의 불빛 낚시 맞습니까? 네. 될 수 있겠네 이게. Charlidus Colorful Skin 뭐예요? Charlidus의 화려한 피부. 피부에 대한 얘기 아니죠.
껍질에 대한 얘기 아니죠. How the chalice leaves. 여기 how의 뜻은 how 뒤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렇죠. Chalice does chalice leave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럼 how의 뜻은 뭐겠어? 누가 뭐래? 누가 뭐뭐 하는 방법? 됐습니까? 철리더스가 사는 방법, 철리더스의 생활 방법입니까? 일부 나오긴 하지만 주로 사냥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The Chalidus, the deep sea star. Deep sea star가 뭐예요? 깊은 바다의 심해의 스타. 아니죠. 얘가 무슨 스타입니까? 헌터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불꽃쇼. 그쵸, 승민이 좀 이따가 이제 뭐 불꽃쇼 막 하면서 막 애들 사기치려고 그러거든. 막 나 잡아먹겠다 그러고. The Chalidus deep sea friend. 누구의 뭐? 철리더스의 신의 친구, 친구를 막 잡아먹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once it starts raining, we can go out. 했는데 일단 raining에 대해서 내가 뭘 물어봤죠? 그렇죠? Rain은 rain이 비 내리던데 비 내리는 중인도 될 수 있고 비 내리는 것도 될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는 뭐? 비 내리는 것. 그렇죠. 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명사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증조죠. 일단 비 내리기가 멈춘다면 말이죠. 일단 비 내리기가 멈춘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밖에 나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once 대신 쓸 수 있는 거 바로 뭐다? if하고 맞죠, 이거. 아까 내가 once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데 답을 안 했는 것 같네. 아, 여기에 이거였죠, 이거? 네. 여기에 있는 once.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 인지합니다. 이 onc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왔죠. If they are inside its mouth. once가 무슨 뜻일 때?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됐습니까? 물론 뜻은 좀 다르지만 결국 크게 봤을 때 전달하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 그것들이 입속에 있게 되면 입을 닫고 삼켜버립니다. 일단 있게 되면, 일단 입속에 있게 되면, 만약 있게 되면 같은 내용이죠, 결국. 오케이, 그래서 if it stops raining 하고 왔죠. 만약 비가 내리신다면. 그 다음에 I once met him at the party. 나는 그를 파티에서 한번 만나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한번 이란 말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요?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 did you meet him at the party? 그렇죠. How many times? 그래서 얘는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빈도를 나타내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did you meet him at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 이렇게 읽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재밌지 않나요? 그쵸? 표정은 완전 썩었네요. 자, 19번. 뭐를 조사해봐야 될까 보겠습니다. 이강이 집에서 해볼 거지? 네. 네. 아이고, 착하다. 오케이, 넘버. 19 카테고리 사이언스 타이틀 매직 미러 마법의 거울에 대한 얘기죠. 뭐 일단 거기 뭐 그림을 보니까 뭐 애가 어린애인 것 같은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할매가 비치네요. 우리 학원 학생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심하네. 그쵸? 애들이 전부 촌 애들이고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가? 볼터치 좀 한 건가? 유민이? 벌써 화장 열심히 하는 애들 많잖아. 그쵸? 많죠? 그쵸? 화장해? 관심 없을 것 같고. 화장해? 좀 하죠. 그쵸? 화장은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벌써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이뻐. 아, 이강이 봐.
그렇죠. 화장해? 오케이, 매직 미러에 대한 얘기. 자, what will you look like in 20 or 30 years 하고 있네요. What will you look like? What will you look like in 20 or 30 years? 뭐 특별한 거 없죠. look like가 뭔진 다 알 테니까. 됐습니까? Now you can see your future face in a mirror. 자, 그럼 can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네요. Now you can see. can이 여러 가지 can이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Now you can see your future. 만약에 뭐 능력을 얘기한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뭐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거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아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면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Now you can see your future face in a mirror. 그 다음에 the mirror was made in France with new technology. 그렇죠? 그래서 여기 made에 대한 얘기 하겠죠? made는 몇 번째 녀석이냐? 그 몇 번째 녀석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미러가 메이크를 하는지 메이크를 당하는지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The mirror was made in France with new technology. 그 다음에 with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with의 세 가지 뜻 뭐냐? 첫 번째 뭐뭐와 함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무엇을 사용하여줘. 세 번째 무엇무엇을 갖고 있는이죠. The girl with long hair 이런 거죠. 갖고 있는이 아니고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냐라는 거 여기 있는 뜻은. The mirror was made in France with new technology. 그 다음에 it takes your photograph and saves i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겠죠. 뭐 it 뭐 대신 왔냐겠죠. 아니면 뭐 비인칭 주어인지 아니면 뭐 인칭 뭐야 가주어 이신지. it takes your photograph and saves it. 자, 그 한 문장에 it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it takes your photograph and saves it 할 때 it 각각 뭐 가르치는 게 같다면 뭡니다. 뭐 다르다면 뭐 어떤 건 비인칭 주어입니다. 어떤 건 가주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save가 아니고 saves 해야 되는 이유. 왜 save가 아니고 saves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then you put in information about your age. you put in your information about your age, habits and health. 자, put in이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put in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 뜻을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에다 한글 뜻을 넣어 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put in의 동의어가 나오겠죠. 푸딘의 영어 동의어 찾기. 푸딘의 뜻이 어 이거 한글로 우리말로 이런 뜻이네. 그 뜻을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에다가 뭐뭐하다 라고 치면 같은 말들이 나오겠죠. 동의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푸딘 같은 경우에는 information about your age, habits and health. 요거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Information about your age, habits, and health.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쵸? 그러면 put in it 돼, 안 돼? put in it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put in은 무슨 동사다? 라고 네. 알죠? put in은 무슨 동사야? 수요 동사. 아, 이어 동사. 이어 동사죠. 그러니까 put it in 밖에 안 된다는 거. put it in. put in it 하면 안 된다.
설사하는 소리 내지 마시고요. 부디딕거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Information about your age, habits, and health. A few minutes later, it shows your future image. 에서는 또 이시 궁금하겠죠. 됐습니까? It shows your future image 할 때 it에 대한 얘기 뭐 비인칭 주어인지 인칭 대명사인지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시 왔는지 가주어라면 진짜 주어 뭔지 그 다음에 The inventor says this mirror will shock you if you have a bad habit. 자, 이 부분만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This mirror will shock you. 이렇게 되죠. 요 부분만. This mirror will shock you. 요 부분에 대해서. This mirror will shock you 부분을 you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This mirror will shock you의 뜻은 이 거울이 너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you로 시작하면 너는 이 거울에 의하여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인 거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you를 써서 똑같은 This mirror will shock you 부분을 you를 시작 you로 주어를 you로 바꿔서 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you 블라블라블라 하면 되겠죠. This mirror가 쇼크하는 거야? This mirror가 쇼크를 당하는 거야? 다시 봐. This mirror가 쇼크를 하는 거야? 쇼크 뭐 하답니까? 충격을 주다죠. 그렇죠? 충격을 받답니까? 충격을 주답니까? 쇼크는 충격을 주다. 충격 인터러스트 흥미를 가지게 하답니까? 흥미를 가지답니까? 흥미를 가지게 하다. 그렇죠. 그럼 디스미러가 쇼크를 하는 거야? 디스미러가 쇼크를 당하는 거야? 디스미러가 쇼크를 하다. 됐습니까? 그럼 유가 쇼크를 하는 거야? 유가 쇼크를 당하는 거야? 유가 쇼크를 당해요. 됐습니까? 웬만한 힌트 다 드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have bad habits If는 뭐 별로 할 말 없고요. If you smoke or drink and do not exercise You may look like a witch. 오케이. 메이에 대해서는 메이는 몇 가지 메이를 배웠더라? 세 가지. 세 가지나 안 가르쳐줬는데요. 두 가지. 허락이냐 추측이냐 얘기죠. 이 메이는 허락일까 추측일까? You may look like a witch. 하우에버가 나오면 이제 뭔가 좀 다른 얘기 할 때 쓰는 거 중요하다 했죠. However, you don't have to worry. Don't have to에서는 뭔 얘기 하겠어요? Don't have to. 그렇죠. Don't have to의 뜻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같은 말 몇 개를 가르쳐 줬냐면 두 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앞에 찾아보시고 don't have to와 바꿔 쓸 수 있는 두 개. 해브투하고 같은 말은 뭔지 알죠? 네. 해브투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마스트. 그렇죠. 저거요. 맞습니까? 이거 안 줘도 돼요. 그냥 확인해 보고 해요. 자, 스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스틸에 대해서는. 안 돼. 컨트롤 Z가 왜 안 먹어? 야! 자, 스틸은 세 문장을 좀 선생님의 간단한 세 문장 할 거예요. 더 The lake is very still 할 때 스틸의 뜻과 그 다음에
This is still better than that 할 때 still의 뜻과 그 다음에 I still love you 할 때 still의 뜻 still의 사전을 찾아보면 still도 뜻이 많겠죠 still의 다양한 뜻 중에 The lake is very still 할 때 still의 뜻은 still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인데 The lake is very still 할 때 still은 still이 뜻이겠구나 This is still better than that 이때 still은 뜻이 많 still의 뜻이 많은데 이때 still은 요 뜻이면 여기 딱 맞겠구나 This is still better than that I still love you. Still의 뜻이 여러 개인데, 여기에 still은 이런 뜻이겠구나. Still의 다양한 뜻을 찾아보고, 각각 어울리는 뜻을, 각 세 문장을 해석해보란 얘기입니다. 세 문장을.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은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충분한 돈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르게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자, 그래머 투 너 설명하겠습니다. 자, still 주로 긍정문에 쓰여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자, 긍정문이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주로 긍정문, 부정문 어쩌고저쩌고 자, 긍정문 뭐도 없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걸 얘기합니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에 still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이다. 자, yes에 대해서 이런 설명은 좀 부족해요. yes에 대해서는 좀 이런 설명보다는 제가 하는 설명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yes은 모두 있고, not yet도 있고, not yet도 있고, 모두 있다, yet도 있다. yes은 두 가지가 있다. not yet이 있고, yet이 있다. 자, not yet은 무슨 뜻이다? 아직 아닌. 이 뜻이죠. 아직 아닌, 아직 아니다. 그래서 yet의 뜻이 뭐다? 아직. not yet. 그 다음에 yet은 뭔 뜻이다? yet은 뭐다? 벌써? 라는 뜻이다. yet? 됐습니까?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뭔 소리야?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나는 이 숙제를 벌써 끝냈니? 그렇죠. Did you finish it yet? 하면 너 그거 벌써 끝냈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No, I didn't yet이면 뭔 뜻이야? 아니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Not yet은 아직 아니다. Yet은 벌써?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No, I didn't yet. 아직 아니에요. 벌써? 아직. Not yet. 아직 아니다. Yet? 벌써?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ate a lot. 나 뭐 했다? I ate. 난 먹었죠. 어떤 먹었어? 어찌 먹었어? 많이 먹었죠. But I'm still hungry.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됐습니까? Not 있습니까? 없죠. 묻지도 않죠. 그래서 아직도 배가 고프다죠. Did you finish? 자, 여기에 yes을 넣어주면 딱 좋겠네요. Did you finish the work yet? 하면 뭔 뜻이야? 너는
너는 벌써 그 일을 끝냈니? 저 Did you finish the work yet? 너 벌써 그 일 끝냈니? Did you finish the work yet? 벌써 끝냈니? 그랬더니 Not yet. 아직 아니에요. Not yet은 뭐 해주리말이야? No, I didn't finish it yet이죠. 줄인 거. I'm still doing it. 난 아직도 하고 있어요. Not 있습니까? 없죠? Not 있습니까? Not yet. Not 있습니까? Not yet. Yeah, not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 하는 중이다. I'm still doing it. 됐습니까? 응?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지? Not yet. Still하고 yet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지? 저기 너 저기 you are still young and have enough time to plan.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 어쩌고저쩌고 don't smoke or drink, exercise to be healthy. 자,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뭐 이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해보세요. 됐습니까? To be healthy. 투부정사의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Don't worry, be happy. See yourself in a mirror. See your future face in a mirror. 배드 해비츠가 뭐예요? 배드 해비츠 나쁜 습관이죠 뭐. 됐습니까? 그다음에 smoking is a bad 어쩌고 you should break the wall. 자 여기 한번 가볼까? late는 뭔 뜻이에요? late 늦은이죠? 그래서 그럼 be late는 또 얘기해야 돼? 어떤 앞에 B가 있는데요? 늦다죠? 그쵸? 그러면 being late은 뭘까요? 그래서 늦는 것이죠. 그럼 얘는 뭐겠어?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그니까? 안방 길어봤자 동명사는 it이죠. 그것이죠. 그 다음에 has he arrived? has 뒤에 동사의 몇 번째 연속 맞지? 세 번째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has plus pp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도착했냐? 묻는 거네. 네? 도착했냐? 라고 묻는 거라고. No, not. I'm. 그러는데요. 됐습니까? Okay. 뭐야 이거? 포커스 54. 자, 투부정사는 뭐를 이룰 수 있다? 투부정사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덩어리. 그래서 이 어떤 덩어리는 뭐나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투부정사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만 있습니까? 동사만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 한다? 투 부정사 구라 하겠어? 절이라 하겠어? 투부정사 구라고 하겠죠. 투부정사의 어떤 덩어리 자전거 타다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근데 뭐 매일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every day. Ride a bike every day. 그러면 매일 자전거 타다에다 to를 붙인 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때가 있다?
이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전거 타는 것, 다시 말해 무엇? 네. 그것. 그럼 얘를 보고 뭐라 한다? 투 부정사 구라고 하고 명사적으로 사용됐다. 먼저 얘기하고요. 그 중에 명사처럼 쓰이는데 뭐나 뭐다 주어나 보어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it으로 먼저 설명할게. 주어로 쓰이는 것은 it is good 이런 경우에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 네? 그냥 주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비인칭 주어입니까? It is sunny 이런 거면 비인칭 주어겠지. 그것은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좋다고 얘기한 거죠.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 is good 할 수 있단 말이죠. To ride a bike every day is good. 매일매일 자전거 타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은 그것은 좋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된 녀석을 보고 뭐의 역할을 한다?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한다. 보호로 사용된 경우에 my hobby 내 취미 그거야.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그럼 이 자리에다가 예를 집어넣는 거죠. 내 취미는 매일 자전거 타는 거야. My hobby is to ride a bike every day. 그럼 뭐가 못 했으니까 이번엔? 주어가 동사였으니까. 명사가 동사 됐으니까죠. 의미로 얘기하면 자전거 타는 것이 못 했으니까 자전거 타는 것,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러한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 뭐? 아, 명사 뭐 좋아 뭐 틀리든 맞든 대답하는 건 좋습니다. 됐습니까? 것이 멋있다. 매일 자전거 타는 것이다. 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형태 it is good 할 때 it 자리에 to 들어가는 거 to 덩어리 들어가는 거 my hobby is it 자리에 to do가 to do의 덩어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겠답니다. 자,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 과거형도 안 되고 조동사가 끼어 들어가도 to can go 이런 거 없다. to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습니까?의 형태로 문장 안에서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it is good, I like it, I like it 그렇죠? 목적어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이런 역할을 한다. 것이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투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해석은 뭐뭐 하기는 매일 자전거 타기는 매일 자전거 타는 것은 이란 뜻이고 이때 가주어 it을 투 부정사 자리에 놓고 투 부정사를 문장 뒤로 자 이 부분의 설명 뭐냐 자 아까 전에 이 자리에 to ride a bike is to ride a bike every day is good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영어는 뭐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상대방에게 뭐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뭐 다음에 바로 붙여놔? 주어 다음에 동사를 바로 붙여놓죠. 왜냐? 동사가 사실 문장의 뜻의 대부분을 다 갖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동사가 빨리 나와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의 60% 이상이 어찌 전달돼?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동사가 그래서 뒤로 가고 늦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런 형태를 원어민들은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to ride a bike every day is good 할 자리를 is good을 빨리 보내고 싶으면 얘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해요 맨날. 그러니까 it을 못 넣는 거야. It is good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붙인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it is good 하고 확 나갔어.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부를래? What is good? 그럼 걔가 막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 To ride a bike every day 하면서 가는 거죠. 자전거 매일 타는 거 하면서 가는 거죠. 재미 하나도 없네.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런 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한다.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보호를 단단히 해놨으니까 뭐 안 놀라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 To cut an orange is good easy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cut an orange 부터 갈게요. cut an orange의 뜻은 오렌지 자르다죠. 네. 그러면 to cut an orange는 뜻이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원래는 제가 해도 네 개죠. 뭐 자전거 뭐 오렌지 자르는 것 오렌지 자르기 위하여 오렌지 자르기 위한 오렌지를 잘라서 뭐 결국 오렌지를 자르게 되었다 뭐 결과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렌지 잘은 쓴 쉽다 이렇게 된 거죠.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이전에 it을 놓는 거야. 쉽다 쉽다 it is easy 뭐가 to cut an orange 하 것.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 라고 얘기한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is easy. It is good. 됐습니까? It is difficult.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주어 역할하는 거 다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질문, 추가적인 학습. 자, 이 부분. To cut an orange is easy. 할 수도 있고 얘를 뭐로 바꿔도 된다. 여기 필요한 게 오렌지 자르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to cut 대신에 뭐 써도 된다. Cutting an orange is easy 해도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Cutting an orange is easy 알아두세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Cutting an orange is easy. 그리고 cutting an orange를 보고 이번에는 동명사라 그러죠. 동명사가 뭐다? 문장에 뭐 역할하고 있다? 동명사가 뭐하고 있다? 문장에 주어를 할 수 있다. Cutting an orange is easy. What is easy? Cutting an orange is easy. To cut an orange is easy. 할 수 있다. Easy, easy. 됐습니까? 그 다음 to 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뭐가 뭐였다? 것이다 되었을 때 보호 역할을 한다. 이때 뭐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가수가 돼. 다죠 이건? 그쵸? 얘 붙였으니까 가수가 돼. 것 얘까지 붙이니까 이다가 된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dream?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t eas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t easy? What is easy? What is it easy가 아니고 뭐가 쉽나요? What is eas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들을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하는 역할은 동사 앞자리에 원래 있었는데 길어서 뒤로 밀려나도 둘 다 주어. 그러니까 뭐가 뭐 됐을 때는 뭐? 것이 것이다. 됐을 때는 보어. 명사 보어라고 한다. To swim is good exercise. To understand this novel is impossible. Novel이 뭐예요? Novel. 오케이. 대답 못하면 또 소설 해볼 뻔했어. 그러니까 소설이죠. 시는 뭐예요? 시. 시 포엠. 포엠. 아이고. Do your best. 너의 최고 최선을 다하다죠. 최선을 다하다 알죠? 네. 그 다음에 break an old habit이 뭘까? break an old habit 오래된 습관을 고친다. 오래된 습관을 고치다 이런 뜻이죠. in an hour가 뭐예요? in an 1시간 이내로죠. 예. 위에 짐이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벨리에게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시끄럽다잉. 나의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무슨 시제? 현재 진행하는 시제. 나의 소원은 받는 중이야. 어? 현재 진행형이야 이게? 미래. 현재지. 에? 아 나의 미래 나의 미래 소원이 선물 받는 거야? 어? 어? 소원은 물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 어? 그 미래 시제야 이게? 현재 시제죠. 나의 현재 소원은 선물을 받는 거다. 많은 선물 받는 거다. 나의 과거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셀리의 언제 계획? 현재 계획이죠.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물론 행동은 미래에 하겠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무슨 시제? 현재 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재미있다.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강이 또 우리 이강이 또 집중력 떨어졌어. 주소 빨리. 네, 몰라. 집중력.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몇 분 남았지? 10분 남았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목적어 할때요.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랑 그 다음에 뭐랑 같이 설명하겠다. 의미상 플러스 투부정사. 그러니까 피자 만드는 방법, 뭐하는 방법, 피자 만드는 방법. Special way. 아, how to make pizza. 됐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렇죠. 무엇을 방문해야 할지 알 거야. 무엇을 방문해야 할지. Where? What to visit? What to visit?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도 좀 많은데. 어쨌든 합시다. 자,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뭐 끝낸다, 뭐 이런 거 할 때 목적어로 쓰였다. 그리고 동사 want, decide, hope, need, like, plan 등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쓴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짜증나는 거 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뭐 이거 my brother wants to fly on an airplane. 나의 브라더는 원한다 뭐 하는 것을, 모형 비행기 날리는 것을. 됐습니까? 자, 거기에 가다. Go there. Go there죠. 그럼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다는 go there니까 거기에 가는 것은 to go there도 되지만 that은 주어가 있을 때 that I go there죠. 거기에 가는 것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To go there, going there. 이거 둘 다 거기에 가는 것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I want to go there. 그렇죠. I want to go there 밖에 안 되죠. I want going ther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르쳐주면 want 뒤에는 ing가 못 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질문, want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to, do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얘기하면 무엇을 원하니 거기에 가는 것. 반대로 얘를 좋아하는 애는 누가 있느냐? enjoy. enjoy는 뭐밖에 안 좋아한다? 얘만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파가 날리는 거야. want 파와 enjoy 파로. 목적으로 to, do만 좋아하는 대표 want, ing만 좋아하는 대표 enjoy.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누가 to, do만 좋아하는지 누가 doing만 좋아하는지를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둘 다 와도 상관없는 애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둘 다 와도 투두가 와도 되고 두잉이 와도 되는 녀석은 총 다섯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외우기가. 됐습니까? 자, 먼저 뭐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 좋아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은 둘 다 상관없죠. 뭐 예를 들어 거기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뭐가 있습니까? I like to go there도 되고 I like going there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좋아하다 못해 엄청 좋아하면 love. 그렇죠. 그러면 I love to go there도 되고 I love going there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한테 그런 자격을 줬어. 얘한테 둘 다 되는 자격을 줬어. 그러면 누군가 질투하겠죠. 그렇죠? 얘 정반대 뜻을 가진 됐습니까? hate도 둘 다 돼. I hate to go there, I hate going there.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과 반대 뜻 좋아하다와 싫어하다는 둘 다 상관없어.
to도 되고 doing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뭐 하다? 동사 얘기하거든요. start 거기에 가기 시작하다 start to go 되어도 되고 start going there. 그럼 start하고 뜻이 똑같은 거 뭐가 있지? begin to go there, begin going there. 둘 다 돼. 됐습니까? 성격이 좋은 애들이야.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 그 다음에 한 녀석 더 있습니다. 얘랑 뜻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뭐? continue to go there, continue going there. 거기 가는 것을 계속하다. 적어 두세요. 됐습니까? 앞으로 다섯 번만에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둘 다 상관없는 애들. 제목은 이겁니다. to do와 doing. 모두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투두와 두잉을 모두 의미 변화 없이 가질 수 있는 동사는 이렇게 다섯 가지 뭐 여섯 개 돼요. 한번 가볼까?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좋아해, 좋아해, 싫어해. 시작하다,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doing.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Rap 가사 외우듯이 하세요. Rap 가사 외우듯이. Like to do, love to do. Like doing, love doing. 된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doing. Hate to do, hate doing. 얘들은 둘 다 상관없는 애들. 그 다음에 얘를 불러오자. 그래서 to do와 doing 모두를 의미 변화 없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 begin, start, love, like, hate, continue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원하나? want. want죠. 원하나? want. 그렇죠? want to do만 된단 말이야. want는 doing이 안 된단 말이야. want to do. 그니까 그 다음에 또 뭐? wish. wish? wish도 이랬는데 그 전에 hope. hope to do, hope doing 안 된단 말입니다. hope to do. 그 다음에 계획하다 plan to do, plan to do.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to do. 그 다음에 want하고 똑같은 말 would like to do. 자, would like는 둘 다 된다 했어요. like는 to do와 doing 다 되지만 would like는 뜻이 뭐니까 want니까 would like는 to do 밖에 안 돼. I would like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I plan to go there. I decide to go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직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기대하다가 뭐죠? expect to do. expect to do. 그 다음에 얘도 아직 가지 말고요. afford. 얘도 아직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선택하다 뭐죠? 선택하다? choose. choose to do. choose to do. 그 다음에 얘도 아직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약속하다? promise to do. 얘도 아직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안하다? offer.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1로서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Okay, 그래서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 expect to do, choose to do, promise to do, offer to do 정도.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ecide to, would like to do, choose to do, offer to do, promise to do, expect to do.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이야. 회 나오면 식당 가면 짜증내는 애들. 그니까 고기만 좋아.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like to do, expect to do, choose to do, promise to do, offer to do.
자,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학점 외워야 하기도 하겠지만. 네. 자,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아, 쓰고 있나요? 쓰시고. want to do, hope to do. 이강이 정말 빨리 쓰나 봐.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like to do, expect to do, choose to do, promise to do, hope to do. 거기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은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죠. 네. 그러면 언제 거기 갈까? 과거에 가요? 미래에 가요? 현재 가요? 현재에 가요. 미래 가겠죠. 그렇죠? I hope to go there. 나 거기 가는 걸 희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거기 가요? 네. 미래에 가겠죠. I plan to go there. 나 거기 가는 것을 계획하죠. 네. 언제 거기 가요? 지금요. 미래에 가겠죠. 계획했는데. 그렇잖아. 됐습니까? I decide to go there. 난 거기 가기로 결정했어요. 언제 거기 가요? 미래에 가겠네요. I would like to go there. 미래에 가겠죠. 네. I expect to go there. 난 거기 가는 것을 기대하죠. 네. 언제 거기 가요? 언젠가요? 과거에 간 거야? 아니요, 미래에 가요. 미래죠. 됐습니까? Choose to do. 거기 가기로 선택했어. 언제 거기 가? 네. 미래에 가겠죠. 네. Promise to go there. 거기 가기로 약속했어. 언제 거기 가겠어? 네. 미래에 가겠네요. 그쵸? 그가 나한테 거기 가라고 제안했어. He offered me to go there. 내가 언제 거기 갈까? 미래요. 미래에 가겠죠. Refuse. 됐습니까? To do의 동작이 전부 언제 이루어진다? 미래. 미래에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표정을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뭐 이런 거 To travel to Europe 이런 걸 맞다 그러면 표정이 어때? I want to travel to Europe. I hope to travel to Europe. I plan to. 이런 표정을 하겠죠. 그렇죠? 표정이 이런 동사들 있습니다. 아, 난 가고 싶어. 기대해. 아,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약속해. 됐습니까? 이런 표정의 동사들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은 넘어가고 그 다음 반대로 나는 회만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 doing이죠. keep doing. keep walking. 알아두셔야 됩니다. keep. keep walking. 그 다음에 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끝내다. finish walking. 그 다음에 enjoy walking. 무엇을 계속하다. keep walking. 걷는 것을 계속하다. 무엇을 걷는 것을. finish walking. 무엇을 끝냈다고 걷는 것을. enjoy walking. 무엇을 걷는 것을. 일단 얘들 알아둬야 되고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그 다음에 얘는 아직 가지 말고요. 싫어하다, hate 말고 있습니다. hate 말고 뭐? mind. mind doing. 두 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여는 거 싫으십니까? mind 싫어하다. 누가 싫어하다 mind doing. mind가 마음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mind doing. 그 다음에 그만두다 stop doing. 그만두다 quit doing. stop doing quit doing. mind doing stop doing quit doing keep doing quit keep. 발음이 비슷하네. quit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그 다음에 연습하다 practice doing. 얘들 알아둬야 되는 것도 있어. mind doing, stop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애들이야. 피하다는 아직 할 필요 없고. 포기하다 뭐죠? 포기하다. give up. give up doing. give up doing. 그 다음에 마인드하고 헤이트하고 같은 뜻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D로 시작하는 헤이트. 헤이트는 둘 다 된다고 했잖아요. dislike. dislike doing.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njoy 빼고
enjoy하고 뭐 keep도 뺄까요? enjoy하고 keep 빼고 deny, mind, stop, quit, avoid, 뭐 give up. 그 다음에 dislike, 표정들이 다 어때? 표정이 다들 어떤 것 같아? 나빠요. mind, stop, quit, enjoy, give up. enjoy 빼고는 표정이 어때? 다 표정이 안 좋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힘드니까. 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얼굴은 뭐 엄청 못생겼고 뭐 몸에서 냄새나는 애가 있어. 엄마가 야, 한 만나봐. 돈 많대. 만수르야 만수르. 돈은 만수르급이야. 그래서 근데 다만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난대. 몸에서 계속 맡고 있으면 막 사람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어떤 남자가 있다 치자, 어떤 여자가 있다 치자. 응? 그래서 이제 아빠 양말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코에다 끼우고 만나는 연습하는 거, practice meeting. 아, 시간이 모자라서 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헤이,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이 잘 갔다 오고. 네. 다음 주에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래버리네. 오케이. 야, 저 등급 나왔어? 등급은 아직 안 나왔어. 등급은 아직 안 나왔다. 이제 성적 처리하고 있어. 몇 등급? 이제 성적 처리하고 있어. 이제 성적 처리하고 있다? 몇 등급 주나? 3등급 나왔다. 3등급 나온다고? 그 점수로? 오! 애들 더럽게 시험 못 쳤나봐. 내가 밥 좀 먹고.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도 않고 안 좋구나. 너 힘들래? 안 어렵다 그래? 힘들래? 학교에서 풀이 다 했냐? 아니야. 풀만 남았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플래시 카드에 새로 올려놓은 거 봤어? 아, 잘 봤어요. 뭣도 쓸데없는 거 올렸구나 했어? 그러니까 얼굴 같다 보니까 나중에 봐야지. 몰라 보자. 이번에 과학 떡상 했어요. 어? 과학 떡상 했어요. 얼마나? 80점 됐어요. 이건 영어를 버리고 과학을 잡았구나. 심지어 뭐. 스카이들이 과학 어려웠다고 전보고 80점 맞냐고 물어봤어요. 너 뭔데? 막 이런 거야. 이걸 80점이냐는 건 뭐가? 뭘 자식아 이랬더니. 맥했어. 자, 쭉 읊어봐. 그거는 이거야? 응. 60. 헐. 몇 등급? 수업은 3, 누가 4등급? 내가 3등급. 중간하고 합치면? 중간하고 합쳐서 4. 아무리 낮아도 4등급. 생판판을 잘 해야 돼. 또? 수학도 이번에 300점 줬어. 또? 또 나머지는 뭐 있지? 영어. 사회랑 왜? 사회. 사회랑 역사랑 한문이 점수 안 줬어요. 또? 그런 건 뭐라고 그러면? 네. 대충 감이 오잖아. 5등급짜리 누구라고 써봐요? 아, 4.
감사. 수업이 안 갈까?